뭐야 이거 방금 대기현상. 와 근데 저 순간 진짜 쫄았어요. 제발 그만해. 이제 허기역이랑 안 놀게.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을게.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줘. 이 저주받은 인형아. 버려도 버려도 계속 다시 돌아오는 인형의 이야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. 아 이제 점점 얼굴의 형태가 없어졌어요. 이거 묶어. 소금 뿌려. 찹찹찹찹찹찹찹찹찹. 이 정도면 거의 절여지는 수준이야. 이제 아주 깔끔해 버려. 아 학교에 이어서 저 아래 진짜 끔찍한데 저거는. 왜 그래. 아이 깜짝 놀랐잖아. 아이 피로몰드선 이것도 뭔데. 아 근데 나 이거 TV 아까부터 저번부터 굉장히 수상하단 말이에요 이거. 아우 돌아왔나요? 까꿍스 머리가 아파. 제발 넌 이제 인형이라고 할 수도 없어 임마. 에이 물러거라. 소금 찹찹찹찹찹 마구마구 묶어. 아 이제 학교 말고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. 자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이제 변하나요? 또? 아이고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또 진화하려고 그러나. 와! 나 이제 슬슬 못 보겠다.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. 앞으로도 계속 함께인 거야? 절대 싫어. 인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앞에 있는 공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. 지금 이 인형의 주인의 얘기인 거죠? 이제 점점 헷갈려. 인형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. 아 놀이터에다 이제 버리려는 건가? 애기들한테 어그로 끌어가지고 이 인형을 처리하려는 모양이네요. 야 근데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인형을 누가 가져가? 이거 보고 신고는 안 하면 다행이지. 아우 이제 겁나 무거워져가지고 버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. 와 이제 무슨 한 4분이나 걸려? 빡센데요? 야 여러분 저 그네 차분하게 버려져 있는 저 인형 모습 보이세요? 내가 저거 밤에 저걸 본다 치면은 기절 1초 컷? 이 정도면 이제 됐잖아. 그만해 나랑. 아 지긋지긋합니다 진짜. 공원에 갖다 버렸는데도 이 돌아오는 무지막지한 인형. 너 정체가 뭐니?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.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없이 돌아오기만 할 거냐고. 어떻게 변하려고 그래 이번엔. 응? 오! 얼굴이 그냥 뭉개졌는데쇼. 조금은 기대해봤지만 역시나 인형은 돌아와 있었다. 이렇게 날 괴롭게 만들다니 정말 싫어. 나만 무서운 경험 건너 이제 그만.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뭐야? 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어주겠어. 어? 이 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본데요? 소금이나 먹어라! 잘 안 묶이는데? 와, 이제 밧줄도 겁나 많이 들어가네. 아유, 진짜. 공원에 버려. 뭐야, 이거, 방금. 아이고, 뭉개진 채로 또 수입으로 왔네요.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, 이거? 또 변신해? 그냥. 애초부터 최종 진화하면 안 되냐? 나를 괴롭히는 인형 따위 정말로 싫어. 이제 이 묶어가지고 온갖 뭐 부적을 붙여도 소용이 없다. 인형한테 나쁜 짓을 하면 조금은 잠잠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 이제 슬슬 주인공도 미쳐가는 것 같아요. 이제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더니 쭉쭉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. 기분 나빠. 싫어. 너 싫어. 쭉쭉 소리가 계속 귀에서 울리고 있어요. 저 쭉쭉 소리가 정체가 뭐지? 야 간다. 자 이제 완전히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. 와 얼굴이 두 개가 생겼어? 인형은 소금을 싫어하는 것 같다. 소금은 나쁜 것을 쫓아준다고 했다. 역시 저의 이 소금간이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. 인형이 싫어할 만한 바다라면 인형도 분명. 아예 이제 바다에다가 갖다 버릴 생각인데요. 좋아서 해안 열렸습니다. 와 잠깐만 이제 8분이네?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? 던지고 말까 바다에다 버려. 얼굴이가 두 개가 된 인형이에요. 야 이제는 저 멀리서 뚜벅뚜벅. 야 저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. 예. 징하다 징해 너. 정신 차려. 엄마가 칭찬해줄 거야. 얼굴이 두 개가 돼버린 애가 돌아왔거든요. 이제는 인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.
엄마는 거짓말쟁이, 거짓말쟁이 받아도 싫어, 전부 싫어. 아까부터 계속 기척이 느껴져 뒤돌아보면 분명 그런 걸 좀 알고 있어. 싫어, 싫어, 싫어. 다른 얼굴이 한 인형 있어. 와, 이제는 얼굴이 두 개가 됐다. 거꾸로 돌아가 버렸네, 냅쇼. 아이고, 또 시작이야, 또 시작. 너 언제까지 그럴래? 와!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어. 인형이 아니야, 이제. 그냥, 넌 괴물이라고! 저리 가! 이번에는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, 버린 걸 그만둔다면? 죽을 때까지 함께인 거야? 아, 제발 오지 마! 이상한 소리도 내지 말라고!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! 이 정도면 거의 이제, 아,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? 정신분열 올 것 같아. 도대체 목적이 뭐야? 목 어디 갔어? 아! 이제 목도 탈부착식이야? 이건 뭐 피규어도 아니고 말이지. 임마, 네가 레고야? 저리가 물러거라. 아주 짭짤하게 간 쳐가지고 이번엔 버릴게요. 아주 이제 SCP-096 부끄럼쟁이가 돼버렸어, 저거. 아, 진짜 이제 지긋지긋하다, 지긋지긋해. 뭐야? 어떻게 변하려고? 어? 와! 강을 발견했다. 물살이 너무 빨라서 인형 같은 건 금방 흘러버릴 것 같았다. 강에 빠져서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더니 인형이 나를 보고 웃었다. 무서워서 인형을 그대로 떨어뜨렸다. 떨어뜨렸는데도 인형은 계속 웃고 있다. 너 왜 웃어? 와, 거의 뭐 이제 빨간 마스크 느낌이네. 자, 얼굴 한번 봅시다. 이렇게 되게 예쁘짱 하고 약간 귀염귀염했던 인형이 눈에 피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만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무너지고 눈이 없어지고 뭉개지고 문드러지고 이제는 그냥 괴물 그 자체예요. 예. 응? 이거 왜 이래? 뭐야? 왜 이렇게 렉 걸리는 거야 갑자기? 이거 왜 이래? 자, 강이 생겼거든요? 12분이 걸립니다. 좋아. 거의 뭐 이 정도면요, 광 하나 우주에다 던져놔도 헤엄쳐가지고 돌아올 기세예요, 이 자식. 이거 진짜 마지막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. 자, 이제 강까지 가서 버렸는데, 와, 돌아오는 시간이 상당하거든요. 어? 어둠 속에 고양이가 발생했다? 뭐죠 이거? 계속 날 지켜본다는 얘긴가?